안녕. 무슨 아침? 아니, 무슨 아침 아니에요. 지금은 아침을. 아침을 하고 있어요. 계란. 계란하고 한국고기 고기 요리 요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라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아이 진짜? 오늘 아침 한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혹시 아무것뿐 청각하면 미안해요. 일찍 일어났는데 저 하루 종일 누워고 싶어요. 내가 마침내 일어나기로 열심히 했을 때 먼저 양치했어요. 엄마가 아까 전한테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잠깐만 이야기했어요. 아무튼 저 세타필로 세수했어요. 이건 제일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가 예민했는데 이거 스킨케어 제품이 여드름을 치료했어요. 보통 아침을 안 먹어서 근데 오늘은 저는 아침을 먹을 거예요. 아침에 그냥 아이고 그럼 이거 바자마 봐. 아이고 그냥 그만해. 저는 아침 먹기 전에 전방 깨끗해야 돼요. 주방 돌은 때 요리 못해요. 커피를 많이 마셔요. 아마 더 바쁘면 하루에 두에 세 잔을 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이스 레벤더 라테를 마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아침 식사로 베이컨하고 계란을 먹었어요. 한 개 계란을 이미 까서 사장에서 계란을 모두 건넸어요. 매일 계란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이거 봐. 여러분 보지 마세요. 진짜 부끄러워요. 계란 위에 치즈 먹기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요? 어떤 아침 식사 좋아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밥 먹을 때 유튜브 봐도 하고 몇 개 이메일을 보냈어. 요즘 이탈리아에 많이 관한 브로그와 이탈리아를 공만하는 사람들 봤어요. 제가 방 약간 깨끗해야 돼요. 제가 방 안 더러운데 조금 지저분해요. 그리고 세탁을 해야 돼요. 오늘은 너무 지루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오늘 신부로 하고 방글 깨끗했어요. 오늘 패션이에요.
음식 사러 카페에서 빨리 가야 돼요. 홍콩 장소에서 영상 활용하는 것이 아직도 긴장인 것 같아요. 제가 카트가 너무 랜덤이에요. 오늘은 정말 더워서 땀을 비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저는 땀 나는 게 너무 싫어요. 병아리 집이 매운 것 같아서요. 이건 안 매웠어요. 다녀왔습니다. 취침 준비 시간이에요. 제가 밤 시간대 루틴 얻어내요. 메이크업 티슈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지금 클렌징 오일 다 저 가지고 그래서 메이크업 티슈를 사용해야 돼요. 샤워를 끝나서 스킨케어 시간이에요. 저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만 사용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트라예요. 제가 루틴은 클렌징, 에센스, 제롬, 원습제, 마지막으로 여드름 제품이에요. 여드름은 얼굴이 너무 맑아 보여요. 저녁 식사를 안 먹었는데 만두를 한 주 동안 만들었어요. 이거 돼지고기와 새우 만두예요. 그 다음에 저는 만두를 동결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국 영화 제목 발레리나 보고 싶어서요.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약간 슬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